왜 이렇게 시끄럽지? 구설에 간제가 있지? 응? 구설에 간제가 있다고 나오네? 언니? 지금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 그냥 동료랑 좀안 좋고 응. 친구랑도 좀안 좋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설에 간제가 있고 남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있어. 맞아요? 아직 아주 몰라. 남자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고 자꾸 친구들 중에도 구설이 자꾸 마찰이 생긴다고 그래, 지금. 응? 마찰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그러네. 근데 뭐를 잘못했는지 뭐 이렇게 뒤집어졌어? 응? 뭘 했어? 뒤집어졌어, 이렇게? 속상해 죽겠어? 그지? 지금 본인이 속상해 죽겠어. 응? 되는 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본인 이렇게 나이하고 생일하고 되는 거 보면 오늘, 올해가 본인이 일이 스스로 풀려야 돼, 사실은. 일이 스스로 풀리고, 대운이 들어와서 본인이 막 기분이 좋아서 업돼서 날개를 달고 막 날아야 된게 해야 되거든? 근데 죽상이야, 지금.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아.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잘못하면 이동수도 있고, 구설에 관제가 꼬여. 왜 그러지? 그리고 자꾸 여기서 복잡해. 집을 하루에도 10번 졌다, 벼졌다, 졌다, 졌다.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여기가. 그리고 잠도 안 와.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다고 그래, 지금. 그리고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뒤집어졌어? 뭐 했어요? 아니, 일단 친구랑은 지금 몇 개월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걔랑도 지금 계속 마음속에 지금 친구? 남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야, 여자. 여자친구? 정말, 걔하고 뭐 금전 연결돼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걔랑도 되게 좀 친한 친구였고, 진짜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베스트거든요. 근데 근데 뭐 때문에? 걔랑 이제 싸웠다 반복,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 계속 반복은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하는데,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먼저 수익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열받아요. 그 친구랑도 계속 그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제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이제는 지가 저를 딱 이용해 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딱 이제 배신한 것 같은 지금 그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막 제가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흥분 저간 거지. 예. 그래서 지가 필요할 때는 막 그냥 없는 이빠이 것까지도 승질 난 거지. 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제는 지 얻을 거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싹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나이도 쉽게 많은데 얘기하면 언니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 나이가 많은 언니인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이제 막 하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모든 걸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지가 이제 얻을 거다 얻었거든요. 저 이용해가지고. 언니를 이용당한 거지.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게 나는 이제 이미 다를 건 달았어. 나는 이제 될건 됐어. 내가 너한테 잘해서 뭘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걸 보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걸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지금 막. 분을 못 참는 거야. 저걸 죽일까? 저걸 어떻게 매장을 시킬까?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설날 전부터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설날 후부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나. 아니면 저걸 죽칠까, 족칠까, 죽일까, 막 이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2월달까지 머리 아파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배신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성격이 제일 맞아서 못 다가오는 건지, 누가? 그 도움 받은 사람. 도움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예요? 응. 미련 툴툴 떨으셔야 돼. 터셔야 돼. 그 사람은 배신한 거예요. 그럼 지금 딴 사람이랑도 또 손을 잡고 제 욕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뒷담화 까고. 그 언니 구설수 탄다니까, 지금? 그분이 몇 살이에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47몇 년생인가? 47년생이요? 아니, 7면, 70몇 년. 이렇게 생겼어요. 안 보여요.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고. 아이고, 완전 영우네.
사람을 살랑살랑 이용할 때 이 사람 성격이 두 가지 종류야. 쓸면 뱉고 달면 생키고. 그런 여자네. 이 사람은 사람을 갖고 노는 스타일이네. 사람을 이용해 먹는 스타일이네. 노는 숨 살살 치면서. 언니를 이용했네. 응? 이용했구만 뭘. 언니가 당한 거지.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다 해준 거잖아. 다 알려주고 다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아 얘를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막 하루에도 보면은 막 어 막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도 제일 친한 친구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얘를 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격인데 이제 지가 이제 사람 됐다고 이제 지 잘났다고 어 나 이제는 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자존심 싸움이죠. 어머나. 자존심 싸움 같아요. 친구요? 친구는? 친구지간에는 언니하고 그 친구하고 자존심 싸움이고 어? 근데 인간사가 꼈어. 누가 인간질을 한 것 같아요. 친구지간에는 인간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걔랑은 끝났어요? 인연이 끝난 걸로 보여요? 그 친구요? 네. 친구하고는 한 번쯤은 아마 더 부딪힐 것 같아요. 한 번은 부딪힐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해준 게 이만큼인데 쟤는 그걸 싹 잊어버리고 지 잘났단 맛에 살고 있으니까 지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 친구건 그 여자분이건 아마 인연이 아마 2월달 다음 달까지는 인연이 이어질 거예요. 다음 달까지는 이어지는데 아마 끊어지는 거는 아마 3월달부터 끊어질 거예요. 친구하고 동료 둘 다요? 지금 친구는 아예 끊어졌어요. 10월달부터. 그냥 잊어버리세요. 한 번쯤은 부딪히니까. 한 번쯤은 부딪히니까 잊어버리셔. 어쩔 수 없지 뭐. 부부간도 뭘 싸우면 인연 끊어지면 그만인데 뭘 어쩔 수 없지 뭐. 친구지간인데. 그 친구는 아예 언니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야? 언니는 이제 억울한 거지. 네. 억울해서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답답한 거를 확 그냥 다 막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분한 네. 거지. 지금. 걔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 여자를 갖고 지금 분한 거지.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이 사람하고 모르지? 몰라요. 알아요? 뭘 알아요? 직장에서 그 여자하고 그 친구하고 아니하고.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 네, 아예 모르죠. 왜 그러냐면 언니가 수가 작년 수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언니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설이를 딸거든. 인간의 환란을 겪는다 그랬거든.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그 고비가 2월 달까지예요. 인간의 구설이가 꼬이는 게 12월 1월, 2월 달까지 그게 계속 타야 되거든. 타야 돼서 그때서 2월 달이 마무리, 2월 말일쯤에 마무리가 되거든.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수그리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가 이제 항상 이기적이고 지가 못난 거 아니까. 항상 근데 이번엔 안 쓰고 들어와요. 이기적이거든요, 걔가. 근데 이렇게 연락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도 주기적이 맨날 6개월 동안 했다가 또 다시 붙었다가 6개월 동안 했다가 다시 붙었다가. 항상 반복이에요. 같이 동갑내기예요? 네. 생일이? 11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그렇지. 고집이 장난 아니지. 이 친구도. 갯벌도 지도 잘난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막 따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리고 이 동료도 안 오니까. 근데 이 동료가 한번 내가 그러면은 집 앞으로 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또 화가 나니까 내리쳤어. 또 내리쳐도 또 얘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오더라고요. 한번 내리쳤다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언니가 계속 거기 상대보다 따따닥 해보면 속은 시원해. 근데 상처는 받는 건 언니가 상처받아.
받는 거를. 그래서 얘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올린 것도 제가 올렸고 승진을 시킨 것도 제가 승진을 시켰고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한번 뒤집어봐. 저 전현을 한번 죽여봐 한번 이러면서. 언니한테 못되게 굴면 그건 언니 마음이지. 그거는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혼대를 한번 보여주는 건 낫지. 그래서 그게 요즘에 지금 계속. 그래서 뭐 그늘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 화가 얼굴에 화가 차뜩 차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저걸 어떡하지, 저거 전혀 죽여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뭐. 그걸 그거는 언니가 거기서 내려도 그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지. 그거는 그 원래 돈 언니는 돈복을 타고 났어. 돈이 없어요. 다 새나가서 그러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어. 다 새나가서 그렇지. 언니는 남자 사주야. 남자 사주를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돈이 모아질 거예요. 응? 근데 언니도 씀씀이가 커. 저 요즘에 진짜 돈을 안 써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나가신다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저 체크카드만 써요, 요즘에. 잘했네. 돈이 하도 나가는 것 같아서. 잘하셨네. 아, 그런데도. 올해부터 언니가 성수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성수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보세요. 성수대운이 들어와 있어. 올해부터는 그것만 지금 골치 아픈 거 있죠? 네. 그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언니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일이 술술술술 풀리실 거예요. 지금 화병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죽여버리고 화병 나는 거 있잖아. 화병 나는 거 그것만 해결 잘 되면 2월 말까지 그거에 해결이 잘 되면 화병 나는 거 그걸 화풀이를 하고 거기서 3월 달부터는 언니가 꽃필 때는 좋아. 운이 들어와서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 있죠. 네. 직원을 그거는 언니 손에 달린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끌어내리던 그건 언니가 책임. 그건 언니 손에 달려. 근데 또 걔를 완전히 끊기에는 또 제가 또 불편해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네. 네, 그래서 목줄을 잘 잡고서 죽여가면서 내가 가야 되나. 그럼 가면은 솔직히 나이가 많은 언니 40몇 살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제가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언니 손바닥에 놓고 갖고 놀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따라올 것 같긴 해요. 아니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무서워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 손바닥에 갖고 놀아.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복수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렇죠. 손바닥에 그냥, 갖고 노는 게 낫지. 그냥 손바닥 갖고 같이 놀고 후렴패서 이렇게 와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가서 그냥 내가 또 다시 인사처에 가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걔를 다시 뭐 승진 뭐 다시 내려가지고 승진 못하게끔 다시 내려 왜냐면 3개월의 유효가 있거든요. 아직 안 지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걔를 내쫓냐. 그 이 여자가 그냥 내쫓으면 계속 언니가 나쁜 년대. 거봐 그러니까 제가. 부서를 계속 욕하고 댕기고 뒷담화 까고 댕기고 욕하고 댕기거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언니 손바닥에 언니 손바닥에 올려놓고 갖고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또 걔가 또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고 이렇게 다 하죠. 숙이고 들어와. 근데 그 친구도 그래요. 제가 연락을 하면 또 다시 숙이고 들어오고 다 지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하니까 제가 쟤네들이 안 하니까 제가 울었다고 터져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물신상면을 다 도와줬거든요. 승진하는데도 도와주고 얘도 이기적인 것도 다 감싸주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이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도와준 거 있으면 너도 나한테 이게 있어야지. 이걸 제가 자존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왜 안 굽히고 들어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랑 화가 나고 제 지금 속에 천불이 나. 죽여서 한 대 때리고 막 때려야지 풀릴 것 같아. 욕하고 막 이래야지 풀릴 것 같은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직원은 아마 손바닥 올려놓고 언니가 갖고 놀아야 되고, 이제 언니가 갖고 놀 수가 있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너 그랬어? 뭐 했어? 이러면서 하면은 되고, 될것 그리고 같죠? 그 그래도. 친구는 아마 3월 달쯤에 우연히 마주치든지 우연히 연락이 오든지 아마 연락을 한번 올 거예요. 그때 아마 결판이 날 거예요. 그때는 언니가 휘어 잡든지 어떻게 구정을 내셔도 돼. 그때는 구정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판단이 난다고. 아. 친구하고는 3월 달에. 근데 그이 동료는 제가 자꾸 휘우면 올것 어, 같죠? 와. 오죠?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언니가 그냥 주물러. 꼬봉 이렇게 말하면 주물러도 돼. 그러면 아마 3월 달에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부동산 나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해야 되는 거 하면 좋죠, 저한테. 부동산. 그쵸. 그렇죠. 부동산 그 시험을 따는데 머리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계속 앉아 있으려고도 하는데 바쁘잖아, 언니가. 마셔도 되고, 놀아야 되고, 아니요, 저는 이것저것, 요즘에 놀지 않아요, 선생님. 계속 이것저것 막,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그냥 계속 하고 아주 고시생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잘했네. 마음 하려고, 예, 잡았네. 하려고는 앉아있는데. 마음 잡았네. 그럼 저는 결혼은 언제쯤 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작년인가? 결혼 한번할뻔 했는데 놓쳤다니까. 근데 올 아니면 내년에 또 있어, 인연뽀. 혹시 한 명이 지금 연결이 됐다가 말았다가 댕겨 왔다가 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타지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4월 달인가 5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올까요? 아니면은 또 이번에도 못 올까요? 몇 살인데? 84년생이요. 84년생? 네. 84년생이면 언니하고 동갑내기요? 아니요. 전 86. 아, 40살? 8월 달생. 쥐띠네? 8월 15일인가? 그래요. 15일 성이 뭐야? 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얘가 계속 이제 한국에 오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내 거야? 이 사람 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가정 없냐고. 있어요. 이 사람 가정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냐고 물어보잖아. 가정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 거냐고? 오리지널 내거 아니라고. 내 거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가정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아, 없어요, 없어요, 이 없어요. 사람 가정 네, 없냐고.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가정 없어?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지? 그래서 가정은 이 사람 깨졌어.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지금 홀로야? 솔로야, 혼자 지금? 이 사람 삼재야. 근데 쉽지가 않아, 들어온다는 게. 요번엔 못 들어와. 아, 그래요? 요번에 들어와서 전착을 한다랬어? 그래서 계속 오려고는 노력을 해요, 한국으로. 근데 이상하게 얘랑은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하는데 한국에 계속 발령을 놓고 한국에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뭔가 이렇게 틀어져요, 자꾸. 안 안 돼. 맞아요. 범띠하고 쥐띠잖아. 언니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서 자꾸 틀어지는 거야. 결혼까지도 할 뻔했어요, 얘랑은. 근데 얘는 옛날에 저 만나기 전부터 한번 돌싱이에요. 근데 얘랑 이제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어긋나서 틀어지고, 그래서 헤어지고, 또 만나려고 하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려고 하면 또 뭔가 헤어지고. 최근에 또 이제 마음 잡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계속 이제 온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친구 결혼해갖고도 언니 만났었어? 아니요? 결혼을 그때 저 만나기 전에는 한번 갔다 온 애예요. 저를 만났을 때는 그 여자랑 끝났었고 완전히. 이분 쉽게 들어오지를 못해. 언니하고
인연이 쉽게 이어지지가 않아. 아, 그래요. 범때하고 짓뜨잖아. 응? 더구나 8월생, 9월생이야. 쉽게 이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희한해요. 자꾸 이상하게 틀어져. 그리고 이쪽에 양 조상이 이렇게 쉽게 이어지지가 않아. 이어지려면 방법을 써야 돼, 두 분이. 쉬운 상대는 아니야, 언니. 그러니까 자꾸 뭐가 만나면은 하려고 그러면 또 헤어지게 되고, 뭐가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4월달인가 이제 발령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대기하고 이제 살게 되면 2년인가 3년을 이제 여기서 살고, 이제 거기서 제대하고, 여기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언니가 9월생이고 이 사람이 짓띠도 8월생이야. 언니가 기가 더 세. 응? 기가 더 세기 때문에 이 남자가 눌리는 거야. 언니하고 이 남자가 같이 살게 되면 이 남자 앞길을 막는 거야. 언니가 톡하니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남자가 자꾸 되는 일이 없고 딜레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봐봐. 이 남자하고 언니하고 완전 이 기운살이 껴 있고 원진살이 껴 있고 세 가지 살이 껴 있어. 성춘살이 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세 가지 껴 있기 때문에 자꾸 틀어지고 뻐그러지고 그러는 거야. 응? 근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합의를 붙이려면 만나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살을 다 풀어야 돼. 한번 푼다고 돼요? 그렇죠. 한번 풀어야 하고 조상끼리도 합의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모든 걸 언니가 감당을 하지 많이 감당 못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언니하고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억지로 살았어. 억지로 살았어. 막말 떠서. 그러면 이 남자가 바깥에서 겉돌아. 또 겉돌게 돼 있어. 그마나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애처롭고 서로 간에 애처롭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이래. 지금 한번 만나면 불타거든. 근데 같이 살면 부딪히고 이 남자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 겉돈단 말이야. 바깥에서 목말라서 또 찾아야 돼. 언니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왠지 채워지지 않는 게 벽이 딱 막혀 있어. 응? 얘하고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랑. 예. 그게 뭐냐? 기운사랑 원진사 상충이 껴 있어. 세 가지가. 언니하고는 이 남자하고. 지띠하고 범띠잖아. 띠로 봤어도 언니가 더 세잖아. 더구나 9월생, 8월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머리는 좋고 서로는 잘났기는 한데 살이 딱 가운데 안 보이는 가운데 벽이 딱 막혀 있어. 그리고 조상끼리도 벌써 막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남자하고 살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은 그렇다 치고 저는 새로 오는 남자는 있나요? 있죠. 이번에 있어요. 언제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아니면 가을이에요. 지금 결혼까지도 간. 언니가 눈이 높아. 그런가요? 언니는 조건을 이것저것 다 따져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건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좀 생긴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닌데. 언니는 언니 자체의 생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키도 저도 좀 뭐 잘난 있어야 것도 없는데요. 뭐. 근데 언니는 은근히 언니는 잘난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넣어서 빠지진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언니가 저기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긴 하나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는 남자 사주라고.
남자 사주라는 거는 남자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내 사주를 그걸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남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 없으면은 결혼을 그럼 제가 매개 살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건 영국이에요. 남자하고 같이 사귀면 남자보다도 언니의 능력이 더 좋아. 언니가 남자 사주를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언니가 만나는 남자보다 만나는 것마다 다 현찰인 것만 만나. 남자가, 그리고 언니는 무늬만 여자지 남자랑 똑같아. 포구가. 그럼 혼자 살아야 되나요? 포구가 똑같았다는 거. 그렇다고 혼자 살아라는 게 아니고 혼자 그렇다는 살 수도 거예요. 있는 팔자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잘 그냥 진짜 내가 혼자 살기 싫다 그랬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언니의 그 살을 풀고 쉽게 얘기하면 기운살 같은 거 기운살은 언니의 집 있는 거야. 기운살 같은 거 언니 그 살을 그걸 풀고 만나셔야지. 그래서 아까 자꾸 이 사람이랑 만나면 풀고 만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결혼 못해 뭐 이건 아닌 아니지만 헤어지고 또 만나 헤어지고 또 그런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딴 이제 건데 엄마하고 아빠 문제긴 한데 저희 아빠가 약간 엄마하고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네. 최근에. 엄마는 되게 헌신하시는 편인데 아빠가 몇살? 600702 60? 네. 돼지 60? 네. 60이면 쥐띠야? 아 그럼 59년인가 봐요. 그 59년생이면 돼지 띠. 네. 65세. 네. 생일은? 주민등록상은 7월 2일 날 음력으로 7월 2일인 것 같아요. 성은 이씨일 테고. 네. 엄마는? 62028. 620 범띠네요? 네. 그것도 음력이에요. 생일이 2월? 28일. 주민등록상으로는. 28일? 네. 엄마 성이 뭐예요? 정. 정씨? 엄마 고집 대단한데. 아빠도 만만치는 않고. 어떻게 살으셨대? 엄마가 참고. 그러니 엄마는 속이 냉가슴 아주 속이 버글버글 버글 썩어. 요즘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걸 화를 참고 살으려니까. 이제 60이 좀 되니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어디가 하나씩 고장이 나거나.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았어 여태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펑펑 일만 져주려고 그래. 자꾸 그 뒷마무리 뒷수발을 한 건 엄마가 다 한 맞아요. 거야. 예. 아이고 천벌이 나. 예. 엄마는. 예. 엄마가 쉽게 얘기면 진짜 완전히 진짜 남자다. 예. 사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호랑이가 둘이가 있으니 아빠가 길을 못 피나 그런 것도 없잖아. 그것도 있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놔두나. 아빠가 봐봐. 엄마가 신과물이에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건 아시지? 우리 같은 몰라요. 끼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세단 말이에요. 2월 28일생이잖아. 산대신이란 말이야. 근데 아빠가 뭐든지 하는 게 못마땅해. 그냥 아빠만 보면 잔소리해야 돼. 그리고 아빠는 여자로서 매력을 못 느껴.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은 거야. 엄마를? 그래서 아빠는 바깥으로 겉돌 수밖에 없어.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사람 여자들만 보면 좋아 좋아 이래.